자, 벌써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고요. 자, 이렇게 사정없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격인데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베어툴 기준 49,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괜찮은 충전 열풍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6만원대라는 괜찮은 금액대에 성능까지 좋았었던 하이코 브랜드의 충전 열풍기였습니다. 그런 하이코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계양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열풍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남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계양 18V 혹은 20V 맥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모델은 HHG18BLZ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 출시를 했습니다. 구성품은 충전 열풍기 본체 하나 그리고 노즐이 2종이 들어있습니다.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였고요. N단에서는 자연바람, L단에서는 350도까지 그리고 H에서는 5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작동시킨 후 5초 만에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초고속 예열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락 버튼을 통해 트리거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열풍 모드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500도라는 뜨거운 열로 사용을 하다가 N, 자연바람을 뿜어낼 수 있는 단계로 식히고 나서 전원을 끌 수 있다라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열풍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열풍기라는 게 코일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코일이 뜨거운 상태로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고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N단이라고 자연바람을 뿜어내줌으로써 코일을 식힌 다음에 전원을 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계 위쪽에 이렇게 후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작업 시 어딘가에 걸어 놓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열풍기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눕혀서 두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리거 위쪽에 LED 라이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본체 무게만 700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20V 혹은 18V의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1.2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요. 그리고 구성품은 지금 바람의 풍량을 좁게 내보내줄 수 있는 노즐이랑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긁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스크래퍼 노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격인데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베어툴 기준 49,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란에 제가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가성비가 괜찮은 공구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고 AS까지 잘 되는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 첫 번째 편으로 하이코 계양 충전 열풍기가 되겠는데요. 이 지금 계양 전동 공구 브랜드에는 아직까지 충전 열풍기라는 제품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양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49,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충전 열풍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금액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500도라는 높은 열을 5초 안에 예열을 시켜서 뿜어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전원을 켜서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좌측 우측 할 것 없이 위쪽에 좌우 변환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기면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손을 떼면은 저절로 고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N은 자연바람, 뜨거운 바람이 아닌 그냥 자연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L이 350도까지 그리고 H가 500도까지 열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로 바꾸게 되면은 자, 바꾼 시점부터 5초 안에 바로 500도의 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일반 플라스틱을 한번 가져다 해볼게요. 자, 벌써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플라스틱 가보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사정없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두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눕혀놓더라도 넘어지거나 움직임 없이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500도라는 높은 열로 사용을 하시다가 끌 때 보통 이렇게 바로 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열풍기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전원을 끄기 전에 만약에 내가 가진 열풍기에 자연바람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보다 낮은 온도의 열기로 앞에 코일을 좀 식혀준 다음에 끄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하이코 제품의 경우 N 자연바람, 코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지금 버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분 정도 코일을 식혀준 다음에 손을 앞에다가 가져댔을 때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정도가 되면은 그때 전원을 꺼주시면은 내가 가진 열풍기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방금 제가 한 행위는 무선 열풍기, 충전 열풍기, 유선 열풍기 할 것 없이 모든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법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이코에서 디월트 충전 열풍기가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양 배터리를 이용해서 계양 유저분들을 위해서 충전 열풍기가 그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나왔는 부분이 너무 반가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은 공구가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될 거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계양 18V 배터리 혹은 최근에 나온 20V 맥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 지금 계양 하이코 충전 열풍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1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